안녕하세요. 팔랭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팔랭고 민사 범죄 행위와 증여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747호 판결입니다. 팔랭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랭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장남이고 피고는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후견인인 큰딸이 이제 피고인 거죠. 그래서 장남이 1심에서 패소했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판정돼서 최종적으로 장남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로서 원고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아버지가 이제 피고가 아버지죠. 원고는 장남. 그리고 이제 피고 아버지 밑에 원고 장남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셋입니다. 일남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피고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손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2년에. 그러면서 건물은 등기를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토지는 아직 안 해줬어요. 물론 다른 토지가 있었겠죠. 근데 원고가 피고가 이제 95년에 임대료 수입의 4분의 1은 장남이 가지고 4분의 3은 아버지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업계약처럼 체결을 해서 이제 그냥 임대료 받고 아버지는 그걸로 세달이 쓰고 4분의 1은 아들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건물은 이제 아들 명의로 돼 있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이 피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츠하이머니까 치매니까 이제 뭐 약간 뭐 몸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원고가 2011년 4월에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권을 위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지하고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이거는 한다라고 한 다음에 단독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권을 위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는 세무사로부터 이제 그 차인을 받겠죠. 받으면 이거를 피고의 생활비도 보내고 병원비도 보내고 건물 관련된 세금도 다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보증금 상환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고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피고를 근치상해인자 선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흑제 청구를 하니까 후견인이 가족이 되는데 원고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아버지의 다른 딸, 큰딸인 소의 일일이 큰딸이 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근데 후견인이 큰딸이 이제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동업해지 계약서가 동업한 해지한 게 없는데 동업해지가 된 걸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큰딸이 후견인으로서 원고를 사무소 위조와 행사로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뭐 장남과 큰딸의 이제 법적 단축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증여계약에 보면 지금 증여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미 끝났는데 토지는 아직 증여가 안된 상태예요. 이안된 상태의 토지 계약에 대한 이제 토지도 나중에 증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증여계약의 해지 사유가 법에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어떤 범죄냐? 수증자, 증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를 받는 사람이 하게 되면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딸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사무소 위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는 사무소 위조한 거 맞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남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무소 위조였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있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돼야 된다. 이렇게 원심이 했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여 해제 사유인 범죄 사유는 중대한 배은 행위다. 즉, 증여자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 원고는 사무소 위조로 고소가 됐지만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원고는 피고의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를 했었고, 실제로 차입의 상당 부분을 원고, 예, 그 피고의 그 생활비라든지 건물의 관리비용을 썼다. 그리고 형사 무죄 판결도 원고가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 이 지금
2004년에 알츠하이머가 됐고, 2011년에 세무사를 통해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그리고 관리한 내용이 이전의 동업계약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거를 중대한 배은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증여에 대한 토지 등기 이전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고 승소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있는 범죄행위의 판단 기준을 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형사처벌 안 받아도 배은행위로 돼서 증여 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공소시효 도과된 경우죠.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배은행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해제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처벌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직접 받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배은행위라면 해제 사유 인정되고, 그걸 관련해서 공소시효 도과 여부, 뭐이 도과로 만약에 무혐의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번,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 판례는 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인 범죄행위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 판례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